평순도덕 소양을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0년, 1년 만에 코스닥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싹 바뀌어버렸죠. 또 바뀔 겁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시장의 큰 틀이 바뀌죠. 시장의 큰 틀이 바뀌면서 또한번 요동이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K바이오 시대가 지금 크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하실 분들은 회원가입 문의는 010-2218-8135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주 크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자, 배터리가 2023년도에 정말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배터리 관련 주들이 시총 상위를 거의 뭐 싹쓸이하다시피 뭐 했었는데, 자, 지금 금융주들이 상당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는 계속해서 약세, 최근에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증시가 좀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시총 순위 변동이 코스닥 톱10 모두 다 변했습니다. 싸그리 바뀌어버렸죠. KB금융 신한지주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LG와이코프로 지금 캐즘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업황도 뭐 별로 좋지 않죠. 자, 가장 큰 거는 이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 살 사람들 일단 얼리댑터들 쭉다 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백기가 좀 생겼는데, 다시 이제 좀 매수세가 몰리려고 하면은 뭔가 좀 안정성 부분이 또 확보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죠, 안전성. 뭐 인프라 부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안전성 부분에서 이거는 뭐 지금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불이 많이 나면서 좋지 않은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제 보통 이 주가는 상당히 가장 좋지 않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슬금슬금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좀 관심을 조금은 이제 가지면서 관찰할 때다. 지금 뭐 들어갈 때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관찰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좀 들어올리다가 실적에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파동을 좀 타다가 바닥이 좀 잡히면 이제 또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바이오 시대죠. K바이오 시대다. 특히나 이제 이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머크의 기술 수출 성공했죠. 지금 시총이 17조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코스닥 아니지만 비소세 포폐함 부분에서 FDA 허가를 받아내면서 K바이오에 상당한 자신감을 좀 심어줬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자신 있게 K바이오 되는구나. 예전에는 뭐 K바이오 사기다 이런 인식이 많았죠. 하는 것마다 다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뭐잘 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큼직큼직한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ABL바이오와 레고캔바이오도 계속 기술 수출 부분에서 좋은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HLB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FDA 3상까지 내가 직접 다 리스크를 안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전부 다 투자를 해서 베팅을 거의 100%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남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진짜 K바이오의 찐 바이오 회사가 탄생을 하는 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다 걸고 성공을 한 적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해 가지고 잘안 되면 뭐 반환 의무 없으니까, 그래도 돈은 굳었다 이런 분위기겠죠. 리스크를 상당히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기술 수출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허가가 이제 나서 딱 나게 되면은 아 내가 해볼 걸 했으면은 내가 해가지고 허가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죠. 잘 나고 허가가 나죠. 그리고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그냥 떡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그게 지금 HLB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인데, 현재로서는 허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모든 상황이 허가가 안 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허가가 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너무나 많죠. CRL 받은 거는 FDA에서 자료 더 이상 필요 없다. 준비된 대로 제출해라.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는 FDA가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고 데이터는 문제없어. 그냥 내면 돼.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23.8개월로 업데이트해서 더 좋은 데이터로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는 손으로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허가 날 가능성은 너무나 많죠. 뒷받침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허가 안 될 이유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허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허가 된다 하고 밀어붙이면 매수해서 주가가 밀고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허가 나는 게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허가지 뭐. 뭐 흠잡을 거 있어? 얘기해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어쩌지 어쩌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클래스 1이 될 거냐, 2가 될 거냐, 뭐 이런 거 정도지, 허가가 난다, 안 난다, 라는 부분보다는 허가는 안 난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허가가 언제 날 거냐. 클래스 1이면 두 달, 2면 6개월 내. 뭐 이 정도 돼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 불안감이나 불확실성보다 더 높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갑 변동이 일어날 텐데, 아마도 지금 바이오 쪽이 그냥 K바이오 시대가 크게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바이오 계속해서 투자 연구개발에서 이제 좀 결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뭘 하면은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죠. 결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알테오젠의 이 강세는 계속해서 아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시총은 아마 1등을 잘 지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크게 뭐 주가가 밀려 내려갈 만한 그런 요인이 별로 없죠.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주 더디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렸다 좀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계속 이렇게 천천히 음봉이 많죠. 지금 음봉이 많은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쭉쭉 밀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서면서 이제 기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HI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HIV 같은 경우에 지금 갔다가 좀 내려서 얘도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가고 있죠. 지금 9월 달에 강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지각 변동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시총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근데 HIV는 코스닥에서 이제 놀지 않습니다. FDA 허가를 받게 되면은 허가가 11월 달에 나면 11월 달에 받자마자 이제 거래소 이전 분주하게 준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 2다. 내년에 허가가 난다. 내년에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코스닥의 지역 변동에는 HIV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허가가 이제 안 난다면은 여기서 좀 이리저리 코스닥에서 이전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근데 허가, 현재로서는 허가 안 날 가능성보다는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능성으로 보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올리겠다고 올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상승 흐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HIV그룹은.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코스닥 쪽에서 는 아니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거의 시장을 주도한 게 반도체죠. 23년도는 2차전지가 주도했고, 24년도는
반도체가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반도체가 23년도에도 강했죠. 23년도에도 강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올라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횡보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났죠. 그리고 23년도에는 에코프로가 대장을 잡으면서 23년도를 완전히 화력의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반도체가 강력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또 알테오젠과 삼천단지 같은 이 바이오 쪽이 또 강세를 보였고, HLB도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나 시기가 되면은 바이오는 이 호재죠. 금리나라는 게 호재이고, 그러고 반도체가 문제다. 반도체가 문제다. 그리고 2차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거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돌아선 흐름이 아마 나올 건데, 이제 이런 이 뭔가 변화가 생겨,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길 필요가 있겠죠.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랠리를 펼쳐서 이 상승폭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금리나 시기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었죠. 엔비디아 시총이 이제 미국에서 3등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뭐 1년 10개월 동안에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상승을 계속하려고 하면은 성장률이, 분기별 성장률이 세 자릿수 성장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지 그 주가가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계속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돼 버리면 12배나 올랐는데 이제 차익실현 하면 되지 뭐. 이런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돈의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뻗어 올라간다, 이런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이 달렸다. 그리고 큰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로 다시 올라선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엔비디아가 저 엄청난 시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저 눈높이를 계속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엑시트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